Duncan!시작할 때 이렇게 끄면 돼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을 한 채에 한 채가 400g면은 이걸 100개를 달 것 같으면은 납을 100개를 달 것 같으면은 4대 1로 다뤄주면 되는 거야.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, 둘, 셋, 다섯, 5대 1로 다뤄네.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걸 놓고서 여기다가 코를 한 코를 놓고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코 하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묶어줘야 이게 이제 달려 있잖아. 네. 그죠? 네. 응. 이렇게 해서 코 묶어야지. 하나 넣고 이거 이렇게 묶고 이렇게 또 하나 넣고 묶어. 두 번 정도는 꼭 묶어줘야지. 그렇게 하고서, 아, 여기다가, 요거 마지막에 한 번, 두 번 묶을 때, 코를 넣고, 이렇게, 이렇게 묶어줘야, 이렇게 묶어줘야, 이게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. 매달려 있으니까. 코를 하나를 이 안에다 넣어야지 되니까.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? 네네. 아, 이게, 저, 비신압하고 확실히, 묶는 방법이 다르니까, 아, 이거 확실한데, 이거. 이게 끌어지면 이게 늘어지니까. 그렇죠. 여기를 꽉 매야지 돼. 한 코를 넣고, 짬 내는 것도 천천히 해야 하나? 예, 이렇게. 볼을 내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. 아, 사장님께서 직접 다 하셨구나, 이거. 처음에는 제가 바닥금을 확실히 비신압보다 유한압, 유한압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, 저도. 아, 이 정도면 뭐, 만능투망이다라도 훌륭하겠네. 그렇죠. 네. 여기 코를 하나 넣어주고서, 여기 코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돼. 그래야 이게 붙어 끝났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붙어 있으니까. 네, 네. 여기도 묶을 때 코를 하나 넣어줘서 묶어야지. 안 묶고서 그냥 넣으면은 이것만 부르르 흐르니까 안 되겠네. 그래서 꼭꼭 묶어야지. 또 이거 살짝 묶으면은 그냥 또 이것만 그냥 축 쳐져 버려. 네. 비신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찌뻐져 있으니까 이 옆에 경심들이 끊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관통이 돼 있으니까 유한압이라서 그런 단점은 없을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. 다 두꺼운 것만 봤지. 다음에 그 만능투망에도 이게 접목이 되면 대박 날 것 같네요. 땀내는 거 지금 찍으셨지? 네. 이것만 하면 돼요? 네. 응? 이게 중요한 거니까, 지금. 만원만 이제 다 하고, 그걸 이제 판다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만능투망에 이걸 간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살 것 같아요, 사람들. 이건 이제 그만 찍어도 되죠. 네? 네, 잠시 스톱할게요. 네. 이게 이제 실을 묶을 때. 예, 네, 지금 V자 매시는 거죠? 네. 네. 이걸 이렇게 했을 때.
한 끈은 길게 하고 한 끈은 짧게 하. 아. 그래가지고 두 개를 예. 집어.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. 이렇게. 아. 근데 네. 이게 한 번을 하면 끌러지니까. 네.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옥 잭은 잰 다음에. 아, 그 밀어가지고? 이렇게 밀어. 아. 응. 이렇게 네. 밀어. 네. 이렇게 밀었죠? 네. 이게 쟤. 이 V자를 그래서?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, 아까. 예. 아니, 축길이. 좋다니까. 네네. 쓰시는 분들이 좋다니까. 두 번 해가지고. 일단 추들이 엉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. 아, 그렇게 해가지고. 그래서, 예. 이거 V자 뜰 때, 여기가 이미 떠져 있으니까. 네네. 저긴데,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, 이 실, 이 실. 네네. 이 실로 해가지고,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. 네네. 그러면 이게 닿는 뒤에다가, V자를 아. 이렇게 뜨는 거예요. 네네. 이게, 기술도 아니야. 이게, V자를. 네네. 이렇게 뜨셨잖아. 뜨면은,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뜨는 게 아니야.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내려왔어. V자, 말 그대로 V자. 네. 말 그대로 V자네, 진짜.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꼭 잡고서, 이렇게, 빨려주시네. 안 끌러지게 하려면은, 이걸 이렇게 하고, 저 같은 경우는, 네. 한번 돌렸으면 여기다 또 넣어서, 톡 주면 이렇게, 그러면 안 끌러지니까. 이것도 또 빠지잖아. 네. 아, 저는 이거 암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. 연습만 해도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까다로워 지금. 그러니까. 한번 더 할까요? 보세요. 네, 그러시죠. 네. 이거 여기 수염실 들어가는데 이 수염실 다른 거를 네네. 이렇게 피면은 이 V자 나오죠. 여기 위에. 네네. 거기 V자, 여기 네. 여기다가. 네. 여기 꽃 여기에 꽃이잖아. 네. 이 끈이. 네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든지. 네. 여기서 그냥 하든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 이렇게 그러면 해가지고 이거 세어다 넣으면 좋더라고 안 빠지고 네. 근데 끌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V자에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도 올려 지금 저렇게 진짜 크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. 저거는 안 끌리잖아요 네. 그물 자체가 네. 이게 안 끌리잖아 왜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. 길게 하는 경우랑 짧게 하는 경우랑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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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는 코가 손가락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? 네네. 근데 1.5나 1.7 그런 데다도. 네. 만능토만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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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도. 네. 1.5나 1.7짜리가 있는데. 네네. 여기다가. 네. 기존의 만능토망이죠, 이게? 네. 이거는 네. 기존의 만능토망에다가. 네. 이 납을 다루면은. 6cm짜리 납? 6cm짜리 납을 다루려고 합니다. 네네. 그러면 이거 달면 비녀추를 다는 효과가 나겠네요, 만능투망에. 그죠? 만능투망에 기존에 요런 빛이 나지 그렇죠. 아니고. 그렇죠. 요 긴 유화납을 네, 달면은. 네. 만능투망에 결국은 네. 그 비녀추를 다는 효과. 네네. 네. 그 역할을 아.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는 이게. 앞으로 이제 여기다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게 미니투망, 이거는 뭐요? 그 왜 고등어 같은 거 큰 고기 담는 거죠? 네. 수어, 수어나 전어 담는 투망이고. 이거는 네, 만능 투망에도 이 납을 달리려고 합니다. 네. 네. 다 됐어요? 8만 원 되잖아. 가격대는 한 8만 원 정도. 네. 네. 그 납이 이제 틀린 게 있잖아. 디시나하고 유한나하고 틀린 게 있잖아. 왜냐면 기존의 만능투망이 이제 가격대가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이 기존의 만능투망에다가 이 투망을 달아, 아니 이 납을 달아가지고, 이게 지금
미녀추랑 거의 같은 효과를 냈을 것 같아.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. 그러면 사람들 다 이거 살 것 같은데. 만능토막에 이게 달려있으면 저라도 이거 사죠. 그죠? 하여튼 이거 획기적, 되게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. 주문을 할 때는 네네. 무겁게 하고 싶으면 몇 그램 달아달라고 하면은 다르면 됩니다. 기본 23g인데 네. 그러면은 이 만능토막에 저거를 달면은 네. 대략 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되나요? 3.2kg면 돼요. 아,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. 기존 만능토막이 3.8kg에서 네. 4kg 되거든요. 뭐 3.5kg도 있는데 그걸 달았을 때 바다에 던졌을 때 가는 속도하고 때문에 틀리니까 그게 이제 딱 맞다니까. 네, 지금까지 요 유안압인데 이게 지금 비뇨추처럼 이제 길게 지금 돼 있고 형성이 돼 있고 23g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른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만능토막에다가 이 추를 달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그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 비뇨추 이제 그런 특성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대도 한 8만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저라도 당장 구매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이어는 안 넣는다고 아 네 중요한 거는 네. 와이어는 절대 놓지 않고 그죠? 그 소문에 와이어 네. 터졌던 소문 소리 안 나요? 이거 들어갔는데 괜찮아요? 이거 경심은 상관없어요. 경심은 경심은 들어가고